삼성전자가 역대급 어닝쇼크를 기록하며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포문을 열자 증권과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기업 실적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있는 상장사 255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중 27%에 달하는 71곳이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줄어들거나 적자가 확대하는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내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 심리마저 침체하며 수요도 꺾이고 있기 때문입니다.